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보건연구원장 권준욱입니다. 7월 2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증가에 따라 수도권 젊은 층 중심의 집단 발생 증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특별히 젊은 연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는 이후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분들은 백신 미접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즉 주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최근 발생한 서울 마포구 홍대 펍 사례의 경우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용자 등 관련 환자가 총 53명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해당 시설은 밀집 환경에 또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간의 확산 위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확진자는 해당 시설 이용 전후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점에 방문한 것도 확인되어 전파 가능 시설이 더욱 확대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일부 확진자가 소속된 직장인 경기도의 영어학원 및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점 등을 통해서 추가 전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말 또 방학을 맞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점을 통한 감염, 이를 통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향후 2주 동안 각종 유흥시설, 즉 펍, 바, 감성주점, 클럽 등의 이용 자제와 함께 이들 시설 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방명록 관리, 주기적인 환기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당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유흥시설의 방역점검 그리고 선제검사, 확진자 발생시설에 대한 이용자 추적관리 등 관리 조치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등에서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으시도록 적극 권고합니다. 주점이나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를 전후로 대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개인, 가족 책임 하에 개별로 예약 후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조사하고 예약 접수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해왔는데 이 방식은 7월 6일까지로 종료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부터는 개별 예약을 통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고위험 감염 취약 대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의 현장 예약 또는 지자체의 콜센터 등 전화 예약 후에 접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시게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에 동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접종 일정을 잡지 않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7월 17일까지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부터 개별 예약을 통해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등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중 백혈 누리주의 경우 현재 128개 병원에 8,621명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82개 병원에 5,529명의 환자에게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입니다. 이 가운데 국산 항체 치료제의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산 항체 치료제 효능평가를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사율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출 양상 등을 분석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를 가지는 광범위 효능을 가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주요 변이 균주를 총 55개 기관에 536건을 분양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체 치료제의 효능검사, 병원체의 분양 배양 등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변이 확산을 무기로 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의 방역 피로감을 틈새로 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전파 연결고리가 계속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관리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는 없지만 당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기고 계속 수칙을 준수하느냐 마느냐가 현재의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들어오신 대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행, 손 위생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검사받는 바로 그 수칙의 준수 여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사망자 규모는 작아지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러 전 세계 1위로 추정되는 국가인 세이셸, 그리고 선진국 중에 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조차도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국의 경우는 주로 미접종자인 20대,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경우는 미접종 계층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을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코어 그룹, 즉 중심 집단 또는 그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러한 활동이나 장소, 상황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집회나 시위, 길거리 응원과 같은 집단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종교 활동이며 특별히 교회 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유흥시설 등입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 환경은 전파 위험이 크고 상대적으로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어렵고 발생하면 추적이 어려운 데다가 다중 파생 전파도 가능한 그런 폭발적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유행이 미접종 기저질환자 그리고 고령층을 통해서 만약 위중증과 사망자를 다시 증가시킨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의료체계 역량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수칙을 준수하고 순서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맞고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기여대로 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을 장악하지 않도록 즉
백신이 접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일상 속에 관리 대상의 감염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참여하고 있기에 그런 시기가 앞당겨 올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방역당국도 지금 당장의 급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문 5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립니다. 사전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가 올라서고 수도권에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상, 즉 상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달 확진자가 몇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지, 또 일부 전문가들은 1,000명대 가능성도 언급하는데 방역당국의 예상은 어떠한지 질문 있습니다. 네, 전제로 말씀하신 지금의 양상이 계속된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그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초 재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이 1.2를 넘어서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재생산 지수가 1.2를 넘는다는 것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적어도 20% 이상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려되는 바는 물론 코로나19의 양상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증가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로바로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각종 손위생, 또한 솔선수범한 검사에 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항상 서서히 유행을 낮추는 그런 과거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에 최선을 다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작년에 경험했듯이 작년 2020년을 돌이켜보면 신천지 때의 양상, 그리고 지금보다는 약간 이른 시기인 4월 말 5월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의 유흥시설에서의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작년 9월 10월경 집회나 시위를 통한 또 폭발적인 증가 등이 각각 소규모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까 마지막 그 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은 각종 집회나 시위, 그리고 종교 등 활동,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에서의 수칙 준수,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말씀드린 대로 걱정과 우려만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방역도 협조를 통해서 지켜지게 된다면 그 걱정하는 그런 큰 폭발적인 유행이 없이 다시금 백신은 속도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코로나19를 통한 유행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지표 중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지표가 있고, 다만 기저질환자 중에도 백신 접종률 자체가 욕심만큼 높은 상황이 아니고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 중에도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가는 까딱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들 취약계층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시금 위중증 사망자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요망되고 그러한 억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방역당국에서 추가로 검토 중인 입국자 관리 방안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상당히 인구도 많고 현재 그 코로나19 발생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그 확진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에는 그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변이 유행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교 공무 외에 신규 비자의 발급에 제한이 있게 되고 또한 지난 6월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발 항공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 현재 각종 변이 그중에서도 델타 변이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한 국가 내에서의 그 점유율 자체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모니터링하여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변이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사전 질문 세 번째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서 델타 변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재 델타 변이 그 속칭 이제 인도발 변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크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마도 방역에 대한 피로감 나아가서 젊은 층 중에 일부는 또 하절기 방학 등을 맞은 계층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젊은 층일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이 다 같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들이 일단은 현재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증가 양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만약 델타 변이의 확산이 더해진다면 사실은 델타 변이는 전파력 자체가 기존의 코로나19보다도 40 내지 60%가 높다고 판단했던 알파 바이러스 그 알파 바이러스의 1.5배의 전파력을 보인다고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우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게 크게 파악하고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파력을 볼 때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앞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에 따라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까지 더해진다면 수도권에서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총리 담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에서 경험했던 폭발적인 중심 집단의 확대 즉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리에 또 이용하는 분들의 자제 또 즉시 검사 또 마스크와 손위생 등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국립보건연구원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변이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걱정하는 변이는 세 가지고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아예 진단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치료제나 백신에 아예 그 거의 듣지 않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의 병 자체, 병인론 자체가 변하는 경우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는 변이 등장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등장하는 변이는 저희가 개인위생 등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또 기존의 백신으로도 그 방어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통해서 최대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관건이라는 얘기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백신 관련된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리고 다시 방역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약과 관련돼서 네, 김기남 접종기획 반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하반기 접종 때도 상반기와 똑같이 백신 예약은 온라인과 전화 예약 또 의료기관 방문 예약으로 이루어지는지 고령자는 대리 예약도 허용했는데 하반기에도 대리 예약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잔여 백신은 계속 SNS와 또 위탁의료기관 자체 명단 운영이 병행되는 것인지 SNS로 잔여 백신을 예약할 경우에 백신 선택권이 생긴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하반기에도 60세 이상 사전 예약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약을 기본으로 하고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로 갈 예정이고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그 7월 계획을 발표하면서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의료기관이 마지막 바이아를 개봉한 후에 불가피하게 이제 당일 그 접종이 어려운 잔여량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우선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예비 명단도 활용하도록 하되 이제 60세 이상이라든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예비 명단을 통해서 접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여 백신에 대한 신속 예약 서비스는 이제 접종 순서에 따른 그 일반적인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제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백신 선택권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그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동시에 그 접종이 이루어질 때도 그 잔여 백신에 대한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백신별로 선택해서 알람을 신청하고 예약을 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방식은 이제 7월달 이후에도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다음은 또 유통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대구에서 지난달 10일 접종 후에 13일 사망 선고를 받으신 30대 얀센 접종자에 대한 역학조사, 부검 결과, 인간성 평가 등은 아직인지 이분은 또 어떤 혈액 질환을 갖고 계셨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해당 사례의 부검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인간성 평가가 좀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성 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 기록 확보 역학조사는 진행이 되었고 부검 결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마 최종 평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 뭐 개인 사례별로 특정한 기저질환의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환자 의료 정보 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백신 폐기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박영준 이상반응조사팀장이었습니다. 윤정환 유통재고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한 의원실에서 4,229명분의 코로나 백신이 폐기 처분됐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폐기 백신 양과 종류 또 폐기 사유 질병청에서 권고한 백신 관리 방안 폐기로 인해서 발생한 또 손실 금액 관리 미흡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병청 또 예방접종 추진단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네. 백신 폐기는 7월 1일 목요일 18시 기준으로 193건에 1,600바이알 정도 됩니다. 종류로는 화이자 273바이알, 아스트라제네카 715바이알, 얀센 18바이알입니다. 대부분 폐기 사유는 백신 담당자의 그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백신별 적전 보관 온도 이탈, 그다음에 백신 용기를 떨어뜨리는 거에서 파손된 경우, 그다음에 접종 과정에서 희석 오류, 그다음에 온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앱 발송이 됐는데 문자를 읽어보지 못해서 온도 이탈된 사료 등 이런 대부분이 관리 부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청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서 보관 수송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담당자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 의료기관 개소 사전 사후 교육 백신 보관 현장 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 의료기관이 한 13,000개소로 급증하면서 일부 폐기 사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전 사후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방역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차 접종 관련된 질문 현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 두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어제 방대본 자료에 보면 동일 백신 안에 7월 접종 계획에서 보건소 내소 접종자, 또 요양시설, 취약시설 등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50세 기준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이든 50세 이상이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라는 의미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접종 안에 7월 접종 계획에 나와 있는 군부대 교정시설 종사자, 또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 종사자는 50세 기준과 상관없이 화이자 교차 접종을 받는다는 뜻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7월 계획에 안내해드린 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계획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7월이나 8월 공통으로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그 화이자로 진행한다는 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상자가 보면은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전체 2차 접종 대상자가 107만 명, 8, 9월 달이 834만 명이고요. 7월 달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2천여 개 의료기관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접종 대상자들과 그 군부대와 교정시설 접종 대상자 이 분들은 이제 7월 달에 그 화이자로 교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은 이제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도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라든지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 이곳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동일 백신 접종이 원칙이고 이제 이 경우에도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화이자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관련된 다섯 번째 질문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에 리거지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리거지를 하지 않아서 혈관에 들어가게 되어 이상반응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지, 얀센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또 30세로 유지하는 것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 리거지 관련된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접종은 삼각근 근육주사이고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할 위험이 크지 않고 이제 큰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흡인 확인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7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연령 제한 상향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까지 TTS 발생이 없고 특히 이제 3분기에 대한 그 백신 도입 일정이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백신 도입 시기가 돼서 접종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또 방역과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역학조사 내용은 정리가 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겨레신문 김지훈 기자님 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0시 해외 유입 확진자가 61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국외 예방접종 완료자 중에 격리 면제로 입국한 인원이 국가별로 얼마나 되는지 또 통계와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 나중에 물으신 그 국가별 통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인도네시아 자체가 비록 예방접종 규모는 크지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방접종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그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으로 WHO의 공식적인 통계 또 여러 가지 외신을 통해서 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 또 국내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확진자가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린 대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지난 6월 28일부터 좌석 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 또 변이 유행 국가에 추가함으로써 그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등
해외 유입과 관련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역학조사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대펍 사례와 관련해서 비수도권 주점으로도 추가 전파가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인지 이는 홍대 인근 펍 방문자의 근무지였던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금일 보도자료 3페이지에 계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신 분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있는 주점 상호명은 서울펍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부산에 있는 부산 진구에 있는 명칭은 이제 그루브 뭐 감성 주점 형태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이때는 전파가 가능한 시기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확진이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루브라는 이제 상호의 이제 시설에 방문자들에 대해서 현재 추적 관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의 거주지는 이제 대전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있어서 젊은 연령층이 주점을 통해서 이용을 통해서 전파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한 사례는 홍대에서 감염돼서 홍대 인근 주점에서 감염돼서 부산에 있는 주점으로 전파됐고 거기 이용자들은 부산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 뭐 전국적으로 있을 걸로 보고 현재 추적 관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과 관련된 내용 또 현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마포구 댄스 연습실과 또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사례의 연관성이 어제까지인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새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예, 마포구에 있는 이제 주점 중심의 업소 현재까지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은 8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 27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해당 시설 상호를 공개하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점으로 파악 알고 있었던 것이 추가 조사 결과 이제 댄스 연습실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8개는 최초에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나밤바라는 음식점인데 여기에서 방문해서 확진자들이 3355 다른 시설들을 더 방문해가지고 이제 확진자 방문 시설이 좀 늘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밤바에서 최초 확진자하고 마포구 댄스 연습실하고의 직접적인 뭐 접촉력 방문역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언급한 시설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그 중에는 또 일부 확진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6월 해당 시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8일이고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설은 8곳입니다. 이쪽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현재 뭐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 역학적인 가능 뭐 관련 가능성은 좀 높은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관리 추적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내용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섯 번째 질문 보내주신 MBC 박선아 기자님, 홍대 술집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부산 주점으로 추가 전파가 됐다라고 했는데 확진자 두 명은 서울과 서울 한 명, 또 대전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감염 경로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대 술집 확진자에게 델타 변이가 확인되었었는데 부산 주점의 확진자에게서도 확인이 됐는지 또 델타 변이가 부산으로 확산된 가능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지 견해를 질문했습니다. 예, 앞서 질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6월 19일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점에서 노출돼서 감염된 걸로 추정된 서울 거주자 한 분이 6월 27일 날 부산에 있는 감성 주점을 방문해서 추가 전파시킨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 이때 6월 27일 날 부산에 있는 주점에 방문한 대전 거주자 한 명도 감염 확진됐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추가 확진 가능성은 있고 추적 관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주점 관련된 확진자들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리가 되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에서 아홉 번째 방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홍대 술집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지난 브리핑에서는 아홉 건 확인해서 더 추가가 됐는지 또 몇 명 검체를 확인해서 몇 명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홍대 마포구 술집 음식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라밤바 관련돼서 확진된 사례들에 있어서 9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건 검사해서 몇 건이 확인됐던 이 분모에 대한 정보까지는 뭐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9건은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분모 정보를 포함해서 나머지 집단에서 추가적으로 변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정리해서 매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리된 내용들을 안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 관련된 통계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오늘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을 넘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처음인지 아니라면 또 언제 이만한 수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난 1주간의 평균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기초재생산지수가 1.20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1.24 정도의 기초재생산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최근에 특별히 그 뭐 영국의 그 보고서를 보면 그대로 표현하면 에듀케이셔널 세팅에 있는 주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한다고 우려되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기초재생산지수가 현재 거기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2에서 1.4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방어력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1이 일단 넘어서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데 코로나 자체의 그 기초재생산지수의 범위는 마스크를 안 하고 거리 두기를 안 하는 자연 상태에서 보통 한 2.2에서 3.3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거와 비교하면 아직 뭐 매우 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유행 중에 제 기억으로는 신천지 유행 또 5월 달에 수도권 지역에서의 유행 그리고 집회나 시위가 있었을 때 유행 등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각각 그 제 기억으로는 기초재생산지수 자체가 2.6을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그 유행 시기시기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낸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2라는 그 수치에 만약 델타 변이가 더 확산이 된다면 델타 변이 자체가 기초재생산지수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우리의 수칙 준수가 뒤따라야 된다는 취지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여덟 번째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출입기자단의 일정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 청장님이 대국민 담화 또 민주노총 방문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총리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겠지만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 방역 상황 악화에 따라서 수차례 총리께서 민주노총의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강행 의사를 밝혀서 설득을 하러 방문하러 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 상황 악화에 따라서 또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등의 당부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된 방문이었고 청장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관계자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총리실 요청에 의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정을 사전에 공지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방역당국에서 설명을 드리면 과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 모인 관중을 통해서도 폭발적인 코어 그룹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된 바가 있고, 최근에도 외신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유럽 지역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동시합에 모이는 관중들조차도 코로나19의 재유행의 요인이 된다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중심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집단 또는 활동 중에 집회나 시위나 이러한 대중 모임 등이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당국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예방접종 관련된 두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김기남 반장에게 드리고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제 질병청 추경안에 국산 백신 성급금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사에 또 얼마나 언제쯤 성급금을 지급할 예정인지 확인해달라 했습니다. 예, 국산 백신 성급금은 이제 특정 제약사라든지 특정 백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얀센 연령 제한을 30세로 유지하는 것은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결정한 것이 맞다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아직 아예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예, 이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이제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고,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이유와 같이 이제 추후에 백신 도입 일정이 구체화돼서 접종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 3분기 7월 세부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돼서 국민들과 또 전문가 분들이 질의 답변하고 또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또 교차접종, 이상반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나상훈 순환기내과 교수, 또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 김계훈 순환기내과 교수를 초청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있어서 또한 고비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또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19도 기존의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주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위한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오명돈 치료제 분과위원장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당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계절 독감처럼 백신 그리고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 거기에 여러 가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더해진다면 한결 더 관리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변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 연구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은 해외의 유수한 업체가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재창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구 개발에서는 진단 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핵산 증폭 검사 플랫폼 외에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개발에 장벽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임상 시험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부처, 개발자, 연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접종한 후에 접종기관에 15 내지 30분간 머물러서 이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의 주의 깊은 관찰을 해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 계속해서 이상 반응 또 부작용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문가 설명들이 계속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또는 심낭염 의심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시고 또한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도 반드시 이상 반응 신고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또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말을 맞아 나 그리고 가족 모든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그리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통역은 윤남 권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